아우. 관광지인데 되게 저렴하게 파시네요. 면이 일반 소면보다 좀 굵은 느낌인데 맞나요? 네, 조금 더 굵어요. 굵은 면을 쓰시는 거예요? 네. 아. 굵은 줄 알았어요. 왜? 소면보다는 약간 두껍죠. 근데 제가 예전에는 저거보다 더 두꺼운 거 썼어요. 씹는 맛. 네, 식감. 아이고 좋다. 아이고 좋아. 살짝 그냥 어? 간장 올린 요 잔치국수 제일 맛있지 세상에서. 아유. 야, 이제 소면이 아니네. 진짜 시골 할머니 끓이는 거야. 와, 소면이 아니니까 바짝 우동이랑 딱 중간에 있는 느낌이라서 또 재밌네. 와, 아, 제대로 멸치 국수, 제대로. 전 세계 국수가 참 많지만 이렇게 파송송 올린 간장으로. 가늘한 요 멸치 육수 베이스의 이 국수는 진짜 독보적인 것 같아, 맛이. 파송송 올린 간장. 아, 김치가 와, 왔다네. 국수는 김치거든, 단지 국수는. 아, 요즘 친구들도 왔다를 써? 나 어릴 때 쓰던 건데. 전라도 사투리 겁니다. 아, 왔다 쇼잉. 아. 김치의 차별점 확실해 준 것 같아요. 김치가 와방이야, 와방. 이거 좀 먹어볼까요? 아, 이 참기름 냄새 봐. 와, 비빔 진짜 맛있다. 정석인데 정석, 비빔의 정석. 매콤 달콤 고소. 참기름 딱 뿌려가지고. 아, 이 세상에서 밀가루가 제일 맛있어. 정석이다 정석. 근데 이게 준빈이 말한 대로 새콤달콤이잖아. 근데 이렇게 생긴 비주얼 중에 달콤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달기만 한. 그걸 진짜 못 먹거든. 근데 시큼해. 그래서 침샘을 터뜨리는 거야.